Yo, what's good, family? Hip-hop 친구들, it's your boy, 폴 형님, aka Unbelievable. 벌써 2019년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받으세요. 또 받으세요. 어쨌든 재롱잔치 여기까지 하고, 복을 많이 많이 받아서 저한테도 좀 주세요. 오케이? 이남쌤? 오케이. 오늘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 그 Unbelievable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 힙합 엑기스, 그첫 번째 에피소드. 피드백이 안 좋으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엑기스냐? 포령님이 다 알려줄 거야. 2018년도에 핫하거나 아니면 꼭 들어야 했던 랩송들을 다 알려줄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지. 알다시피 나는 좀 말이 많고 영상이 좀 길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다섯 가지만 하려고. 다섯 명의 래퍼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니까 폴 형님이 생각하는 2018년도의 최고의 랩 앨범 요거까지 마지막에 하나 해놓고 피드백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은 에피소드 2, 3, 4, 5, 6 갑니다잉.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망의 첫 번째 에피소드 바로 시작합니다잉. So let's get it, let's go and get started. 오케이, 그래서 폴 형님이 이 영상을 어떻게 진행시킬 거냐면은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앨범들을 보면서 이제 정하는 거야. 어떤 노래들 이건 꼭 알아야 되고, 아니면 이 래퍼는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맨 마지막에는 폴 형님이 생각한 제일 좋은 베스트 랩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소개시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앨범들은 다 좋은 앨범들이야. 거의 다. 중간중간에 뭐 쓰레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다섯 명 아무나 딱 찍어가지고 소개시켜 줄 건데,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빈스 스테이플스라는 사람이야. 요놈이 좀 어린데 랩을 잘하고 이 앨범 컨셉이 되게 좋아. 앨범 이름이 FM인데 되게 라디오식으로 해놨어. 그리고 짧고, 난 짧은 거 좋아해. 짧고, 그리고 좋은 노래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보면서 앨범 하나당 노래 하나 정도 소개하려고. 안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럼 빈스 스테이플스의 Fun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프로덕션이 되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플로우도 참 좋죠. 듣기 편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이게 바로 빈스 스테이플스. 폴 형님의 탑 10에는 확실히 들어가고, 탑 5에 들어갈라나 말라나, 뭐, 요런 앨범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바로 이제 힙합 엑기스에서 처음 소개해주는 앨범. 빈스 스테이플스의 FM. 괜찮죠잉?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래퍼는, 우리 힙합 친구들이 한국에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닙시 핫소이라는 래퍼인데, 이 래퍼가 되게 핫해, 요즘에. 이 빅토리 랩이라는 앨범도 역시 폴 형님이 아마 탑5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두 번째 노래, 랩 너가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자고. 약간 이런 게 웨스트코스트 스타일이잖아. 옛날 닥터 드레이라든지 NWA 이렇게 들어보면 랩을 되게 잘해요. 뭐, 안 말해도 알겠지만 약간 갱스터 스타일이죠. 갱스터 랩이에요. 자, 이건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이 노래도 참 좋고, 이 스타일이, 웨스코 스타일이 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난 되게 좋아하는 래퍼, 닙시 핫슬.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더 듣자고, 이거. 켄드릭 라마랑 같이 만든 요 노래도 되게 좋아. 이 노래도 역시 프로덕션이 약간 너무 웨스코스 필 나죠? 킥이 둥둥 이러잖아. 띠끼띠끼띠끼 이런 거. 그런 게 웨스코스 스타일이야.
켄드릭 라마는 G 앨범 안 내고 요번 2018년에 좋은 앨범들에는 다 피처했어. 뭐 어쨌든 요런 식의 앨범이고, 이건 참 차에서 들으면 참 좋은 앨범이에요. 차에서 들으면 잠잘라 그럴 때 들으면 안 돼요. 잠이 안 오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거는 닙시 하슬의 Victory Lap. 이것도 되게 좋은 앨범이고, 세 번째는 뭘 할까? 내가 좋아하는 제이콜 할까? 제이콜 합시다. KOD인데 제이콜은 나 폴령님의 탑10 래퍼에 들어가는데, 요번 앨범은 내가 봤을 때 탑5는 못 들어가. 그 제이콜이 다 갖춰진 래퍼인데 랩도 잘하고 플로우도 좋고 하는데 조금 약간 지겨운 스타일이에요. 약간 되게 버라이티 가지 않고 하는 거 하는. 근데 요번에는 또 앨범에서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건 좋았는데, 아, 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뭐 몇 개 들어보자고. ATM 조금 그래도 노래가 재밌어지고 있어, 제이콜도. 너무 이렇게 가사에만 신경 쓰고 플로우에만 신경 쓰고 이랬는데, 멋있잖아. 프로덕션도 좀 다르고. 제이콜은 되게 이스코스트 스타일 비트만 썼었거든. 옛날에 제이지가 이렇게 하던 그런 비트만 계속 써왔었는데 비트도 좀 다르고. J.Cole은 플로우가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이건 참 듣기 좋은 랩 같아. 제이콜은 이렇게 더블 타임을 잘해. 더블 타임 이렇게 좀 빨리 하는 랩, 약간 트랩 비트에 이렇게 막 빨리 랩하는 걸 되게 멋있게 잘해. 참 느낌 있는 앨범인데, 나는 탑5에는 못 들은 것 같고 한 탑10 정도는 들어놓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더 하고, 하나 더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카디비가 여자 래퍼인데, 난 좋아. 카디비가 좋아. 카디비 요번 앨범, 나 요번에 탑5 넣는다. 요거 탑5. 나 요런 약간 커머셜한 랩을 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근데 카디비는 참 랩을 잘하고, 내가 봤을 때는 the hottest rapper certainly in New York. 뉴욕에서는 카디비고, East Coast도 카디비고. 카디비 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자 래퍼는 잘 안 듣게 되는데 카디비는 괜찮아. I wanna give you TLC. You wanna creep and shit. Pulled out my whole heart to a piece of shit. Fine, man, I get the message. You still stutter after certain questions. You keep in contact with certain necks. Full thighs, chilling poolside, living two lives. I could've did what you did to me to you a few times. Sick, nigga. Man, I adore. I gave you everything was mine is yours. I want you to. 되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되게 느낌 있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되게 느낌 있게.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카디비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싸이가 처음 나왔을 때 뭐 한 15년, 20년 전에 내가 싸이를 보면서, 이제 노래만 잘하고 춤만 잘 춰서 뜨는 이런 세상은 갔구나. 이렇게 약간 엑스팩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 좀 매력을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디비가 되게 재밌고 되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바른 짓을 되게 많이 해. 바른 말도 잘하고, 근데 밝고 이러니까 참 좋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Invasion of Privacy by Cardi B, 좋은 앨범입니다. 2018년도에 엑기스 앨범에 들어가는 그런 핫한 앨범이에요. 뭐 당연히 폴 형님의 아주 subjective한 이런 리스트지만, 2018년도에는 참 좋은 앨범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힙합을 나 정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1998년도의 힙합을 되게 그리워해. 근데 막 여러 가지가 막 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2018년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의 랩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예를 들어서 뭐 힙합에서 듣는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노래들 많이 나왔지. 뭐 나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랩도 많아가지고 나도 되게 좋았고, 릴 웨인 같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기도 했고, 에미넴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앨범도 내고 막 디스전들도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힙합을 이번 연도에는 재밌게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폴 형님이 뽑은 베스트 앨범이 무슨 앨범이냐? 이거 뽑기 되게 힘들어.
탑5도 뽑기 힘들어. 탑10도 뽑기 힘들 거야. 이거 뭐 애기를 한 5명 나눠놓고선 그 5명 중에서 어떤 애기가 제일 사랑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비슷한 건데. 나는 하기 힘든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대충 뽑는 거예요. 내가 뽑은 최고의 앨범. 푸샤티의 데이토나. 라는 앨범입니다. 느낌 오죠? 얘가 한 40살이 넘었는데, 40살? 근데 나이도 많은데 랩을 참 잘해. 그 요번 앨범이 대박이었어. 하나 나쁜 노래가 하나 없어. 이게 약간 이런 식의 노래인데, 푸샤티 앨범 프로듀서가 이 노래가 하나하나 다가 카니에 웨스트가 프로듀스했는데, 그래가지고 프로덕션이 너무 좋아. 문제는 카니에 웨스트도 앨범 하나 갖고 나왔었어, 2018년도에. 완전 쓰레기야.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노래 괜찮은 거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다막 별로야. 어쨌든 요것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산테리아. 약간 요런 식이야. 요런 식이야. 나그세 개는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요것도 괜찮아. What would Meek do? I let the Jews and the Hughes talk. Watch face came with a fuse box. Murder on the highway, the news is at six. See, I did it my way, the proof's in the bricks. Ooh. I'm the king of the ovenware. You can piece the whole puzzle here. Am I too complex for complex con? Everything Ye say cause a new debate. Got a surrogate, his kid, get two dads. I be thinking, what would Tupac do? 자, 그래서, 이게 1등 앨범, 폴 형님이 뽑은 제일 좋은 앨범, 푸시아티의 데이터나.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래서 힙합 엑기스, 2018년도 힙합 엑기스 한번 찍어봤는데, 내가 말했듯이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피드백이 좋으면은 에피소드 2로 넘어가지만, 별로면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래퍼를 알아봤고, 그리고 다섯 앨범을 알아봤고, 최고의 앨범 푸시아티의 데이터나는 꼭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만약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은 우리 친구야 돼. 그러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Peace.